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AT&T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차종은 링컨 신형 노틸러스 모델을 한번 리뷰해 볼까 합니다. 자, 노틸러스 모델을 지금 이제 사전 계약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아주 자극적인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링컨 신형 노틸러스 7,740만 원의 풀 패키지, 네, 풀 옵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미국과의 차이는 단돈 200만 원밖에 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링컨 노틸러스 7,740만 원, 이전 모델이 7,470만 원에 판매를 했기 때문에 대략 300만 원 조금 안 되는 금액 정도 올라갔거든요. 근데 환율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 생각한다 그러면 이전 모델하고 거의 동일한 가격에 판매를 시작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사에 나온 거를 좀 빗대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할게요. 미국 현지 가격이 56,145달러, 7,57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국내는 7,740만 원에 판매하니까 200만 원 조금 비싸게 파는 거다. 차이가 거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실제 미국 사이트에 가서 이제 보게 되면은 세 가지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저브, 블랙 레이블 이렇게 세 가지 모델로 되어 있는데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5,415불에 시작을 하고요. 리저브 모델은 기사에서는 56,145불에 시작한다고 하는데 스타팅 가격은 54,750불이라는 거 요것도 한번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블랙 레이블은 안 갖고 오기를 잘한 것 같아요. 74,465불에 홈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국내 수입하면 한 1억 넘을 것 같아요. 이거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아예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가격 차이는 약한 2,000불 정도 나기 때문에 한 300만 원 정도 더 비싸게 해놓고서 뭐 싸다 이렇게 해놓은 감이 있기 때문에 기사에 나온 내용이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옵션 사항을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고 요게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세 가지 모델, 프리미어 모델, 리저브 모델, 그 다음에 블랙 레이블 모델,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일단은 요거 이제 수입 안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요것만 지금 수입을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예, 저희는 요 모델만 이제 적극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 볼게요. 자, 링컨은 뭐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직선이 아니고요. 약간 요렇게 뒤로 갈수록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 항공기의 디자인 같은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디자인 특징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차가 상당히 커요. 한 5m 조금 안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에비에이터하고 대략 한 10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상당히 좀큰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자세한 거는 차량이 나오게 되면은, 그거를 좀 이제 리뷰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은 팩트체크를 한번 하려고 그러니까, 가격이라던가 이런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 디자인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외관 디자인 한번 볼게요. 자, 국내에서는 이제 페인트 가지고 색깔을 거의 뭐 수입차에서 뭐 마세라티라던가 뭐 MC20이라던가 페라리라던가 뭐 이런 이제 슈퍼카들은 색상을 지정하게 되면은 이제 색상비를 좀 받는데 요런 이제 기본 이제 세미럭셔리 브랜드 아래급의 브랜드들은 이제 색상비를 따로 받지는 않아요. 보통은요. 네. 뭐 프랑스차에서 일부 받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단 블랙으로 되어 있는 걸로 하시게 되면은 이제 비용이 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화이트 하시면 미국 현지에서는 약한 100만 원 정도 되는 옵션이에요. 그다음에 실버는 돈을 안 받고요. 레드, 그다음에 남색, 그다음에 와인 색깔 뭐 요런 색깔로 하시게 되면은 예, 그다음에 뭐 그레이 색상 요런 걸로 하게 되면은 다 돈을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단 돈안 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색상 사실 때 검정하고 은색만 돈이 안 붙는 거니까 요 모델 하시지 마시고 나머지 색상 하셔서 네, 100만 원 이익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일단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옵션을 좀 보셔야 되는데 리저브 모델은 리저브 1, 2, 3라고 해는 이제 옵션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기본 옵션 여기는 이제 기본 옵션이고요. 그다음에 리저브 2를 하시게 되면은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 조금 보고 갈까요, 여러분? 네. 일단은 뭐 핸즈프리 같은 게 있죠. 이렇게 핸즈프리 파워 리프트게이트. 예, 여기 이제 트렁크 자동으로 열리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파노라마 비스타 선루프라 그래가지고 이제 천장이 다 유리로 되어 있는 비스타 선루프 있고요. 요거 아마 요거는 아웃잭인데 국내 들어오면 아마 220볼트로 들어오지 않겠나 하는데 아니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레벨 오디오가 있는데 스피커가 14개짜리로 들어갔었어요. 기본 모델. 예전에도 그렇고요. 요게 이제 요거 선택하시면은 한 700만 원 정도 안 되는 5,775달러 정도 되니까 한 7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요런 옵션인데
국내에서는 일단은 뭐 어떤 옵션을 들고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기사에 나온 걸로 본다 그러면요. 네, 기사를 쫙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신형 모델에는 일단은 7,740만 원짜리 모델이 들어오는데, 28개 스피커에 레벨 울트라 3D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 게 들어올 거다. 그 다음에 퍼펙트 포션 시트라고 그랬는데, 24방향으로 움직이는 요 시트가 들어가 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리저브 3 옵션이라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옵션이 있는데, 퍼펙트 포지션 시트 24방향짜리 이렇게 앞좌석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레벨 울티마 3D 오디오 시스템 28개 스피커, 요것만 하면은 선택하시게 되면 요 리저브 1, 2 포함해서 3에서는 모두 다 받는 거거든요. 이게 풀 옵션이에요. 그래서 요거 선택을 할게요. 예, 요거 하면 만불짜리 옵션이에요. 만불이면 1,300만 원짜리 옵션인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되게 되면 되고, 패키지 중에서 이제 Jet Appearance 패키지라는 게 있어요. 한 400만 원, 450만 원짜리 옵션인데, 벤츠나 BMW처럼 뭐 AMG 같은 요런 형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변경되는 게 있어요. 요렇게. 네. 요렇게 해서 이제 모양이 좀 변경됩니다. 네. 보시면은 약간 블랙 재질로 이런 것도 바뀌고, 여기다가 다 전부 크롬 들어가 있는 거다 블랙으로 바뀌는 요런 게 있는데, 요거 450만 원짜리 옵션인데 국내는 요거 적용 안할것 같아요. 모델은 총세 가지 모델이 맞는데, Jet Appearance 패키지가 있기 때문에 총 6가지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BMW MSP라던가 이런 것 같은 옵션인데, 일단 국내에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이전에 판매했던 차들은 다 트레이토호가 장착이 돼 있었어요. 요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트레이토호가 다 기본으로 장착돼 있었거든요. 이거 130만 원짜리 옵션이었는데, 아, 지금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확실치가 않아요. 일단은 예전 모델은 다 들어왔던 것 같은데, 요거 일단 뺄게요. 왜냐면은 너무 앞전에 옵션을 좀 비싼 걸 넣었기 때문에 요거 트레이토는 한번 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전 모델은 다 기본형으로 장착이 돼 있었던 건데, 다 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코파일러 360은 다 기본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엔진이 258마력에 38토크 정도 내는 터보차저 2리터 엔진으로 변경이 됐어요. 예전에 2.7엔진에 대략 한 320마력, 30마력 정도 했던 것 같은데, V6 엔진에서 일단은 4기통 엔진으로 바뀐 게 제일 아쉽긴 한데, 요걸 이제 기본 모델로 지금 들어온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만약 1,500달러니까 가격으로 한다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만 추가하면 하이브리드로도 되거든요. 이게 하이브리드 옵션이 있는데, 요거를 200만 원이 좀 아까워서 안 들고 들어오는 건지, 아마 인증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하이브리드 옵션을 빼고 들어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출력이 좀 낮은 엔진, 258마력은 사실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주름 잡을 정도의 엔진은 아니죠. 물론 세단에서는 250마력 괜찮은 엔진입니다. 뭐 530i라던가 이런 거에 들어가는 엔진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거는 5m 가까이 되는 SUV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버거울 수도 있거든요. 4륜구동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거 적용된다 그러면요. 어쨌든 간에 그런 걸로 들어오고, 휠은 21인치짜리 기본 휠이 다 21인치예요. 휠은 엄청나게 크네요. 여기에 이제 색감 들어간 거 하면 한 70만 원 정도 옵션이 있긴 한데, 요것도 그냥 기본형으로 일단 보도록 할게요. 네, 옵션에 따라서 22인치짜리 이제 사틴 다크로 해서 들어간 것도 있긴 한데, 요것도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요렇게 해서 쭉 들어가게 되면 시트는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검정 시트 하나, 그 다음에 라이트 스모크라 그래서 이제 조금 밝은 톤의 회색, 비둘기색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약간 블루 색상 나는 게 있어요. 네, 요런 게 있긴 한데, 아, 국내 이제 링컨 수입사 관계자분들은 약간 좀 노티할 수도 있으니까 검정을 좀 들고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일단은 뭐 검정색으로 들어오는 걸로 예상을 한번 할게요. 뭐 따로 비용 추가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뭐 카고 액세서리 몇 가지 있고 매트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거 한 40만 원짜리 옵션인데, 요거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뺄게요. 너무 옵션이 큰거 하나 넣었기 때문에 요거 좀 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시리우스 XM 라디오 뭐 이런 것도 다 빼고요. 기본 오디오만 쭉쭉쭉쭉 하고, 서머리로 해서 쫙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은 원래 가격이 이제 MSRP가 54,759짜리인데, 옵션이 국내 적용되는 게만 불짜리예요. 한 1,300만 원짜리 옵션이 적용이 되고요. 뭐 차지 이런 거다 뺄게요. 빼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대략 한 65,000불 정도 하는데, 이거는 뭐 MSRP 이제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국내는 또 수입되는 걸 도매 가격으로 또 차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매 가격으로 하면은 뭐 딜러 마진이 한 1000불 정도, 1300만 원 정도 되나 보네요. 딜러들 마진이요. 요거를 빼고 들어온다고 해서 5만, 네, 정확한 가격이 얼마인가요? 기사 나오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나와 있는 기사가 56,000, 네, 145불짜리, 7,570만 원짜리를 수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셔도, 물론 딜러마다 뭐 할인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싸게 구매하실 수 있겠지만, 대략 미국 소비자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 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팩트체크를 해본다 그러면, 기사에 나온 내용은 정확하다. 네. 그냥 미국 현지에서 홈페이지에서 본다 그러면 6만 불, 6만 7, 거의 6만 7천 불짜리 옵션 차량을 이제 수입사에서 조금 이제 유한회사, 그 링컨이나 포드가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 도매 가격으로 좀 갖고 와서 5만 7천 불짜리 차량을 여러분들이 7,740만 원에 구매를 할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 팩트 체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미국 현지 가격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뭐 소비자 가격이긴 한데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조금 싸게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국내 들어올 때 수입 비용이 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 감안한다고 한다 그러면 현재 환율이 좀안 좋잖아요. 환율 대비로 본다 그러면 나쁘지 않은 가격대에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과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